정부가 1년간 진행해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에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초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최종 낙점은 한 곳만 받았습니다. 심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1년간 진행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공모에 5개 지역 6건의 청구서가 접수돼 사업자는 인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한 곳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천과 함께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남과 전남은 탈락했습니다. 인스파이어 IR은 미국 내 다수 복합 리조트를 운영 중인 모이건선과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인스파이어 IR은 인천공항 업무지구 지역에 2019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을 비롯한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등 위락 시설만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스파이어 IR의 이번 선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최종 허가에 대한 예비 허가를 받은 것이며 4년 이내에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관련 업계는 인천 지역에 이미 들어선 복합 리조트 4곳과 이번에 선정된 1곳 등 5곳이 2020년 모두 문을 열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6배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심종입니다.